전제권 에피소드 50번입니다. 이번 50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을 49번까지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첫 번째는 지난 우리 49번에서 봤던 assumption을 내용을 좀 수정을 했어요. requirement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 추가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누구나 바이어가 되거나 셀러가 될 수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소유자, 그죠? 소유자에 의해서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부나 기관이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생산한 개개인이 그 정부의 소유권을 가지고 또 저장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또 뭐 everyone가 또 다른 말로는 everything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thing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everything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유니크한 아이디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이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이자 그 사람의 여권번호이자 그 사람의 학생증번호이자 모든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유니크 아이디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주피터라고 하는데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뒤에 S를 붙이고 코리아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주피터를 쓰는 사람이 저 하나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한국에서도 또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저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속한 조직이라든가 혹은 제가 속한 지역이라든가 제주도 K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KR이 국가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제가 살고 있는 권역을 표시를 하고 그럼 제주도에서는 적어도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고유한 아이디. 그럼 얘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번호가 어떻게 이걸 전화번호에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그죠? 주피터. 혹은 여기에 매칭되는 다른 어떤 디짓, 텔레폰 디짓을 매칭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다가 그 사람의 어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번호라고 얘기하죠. Social Security Number를 매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메일같이 생긴 요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를 매칭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것도 Search 기능을 넣을 거예요. Search 기능을 넣어서 내가 누군가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JUP J를 쓰면은 J로 시작하는 리스트가 쭉 나타나고 U까지 입력하면은 JU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나타나고 주피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주피터를 아이디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쭉 나타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전화번호도 굳이 디지트가 필요하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사실상 이것 하나로 자동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auto-complete이라고 표현합니다. auto-complete 자동 완성 기능이죠. 이것을 추가를 함으로 해서 이것 자체가 다른 모든 any other identification code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기타 이제 기관이나 조직들은 어떤 유저의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그죠? 가버먼트나 이런 정부들이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정보를 행정안전부라 그러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 있는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정보, 내 본적이나 이런 것을 내가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본적이라든가 나의 뭐 현주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내가 나의 계정에 저장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나의 허가를 얻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서 이용을 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도 이번 프로젝트의 한 가지 주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모든 정보는 내가 보관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그죠? 자, 다음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어떤 국경의 제약 없이 국경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 간에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에 그래 한국 사람이 일본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엔화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바로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may buy 콜라라 그럴까요? 코크 앳 세븐일레븐이죠? 일레븐 일레븐 인 재팬입니다. without Japanese N JY Japanese JPY네 JPY 그러면 일본 N화 없이도 세븐일레븐에서 코카콜라, 콜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뱅킹 모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항목을 볼까요? 트랜잭션 P가 없다고 구성을 했습니다. No transaction P예요. 보통의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게 있고 뭐 암호증표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수수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그런 것 없이 바로 트랜잭션 피가 없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럼 트랜잭션 피가 없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How to manage the system without transaction P. P revenue라고 할까요? Revenue.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나중에 해당되는 장르에서 뱅킹 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든 어떤 공항이든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을 어떤 상당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투자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 국가나 공항이 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한번 진행해 나갈 거예요.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섹션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좀 전에 봤던 이 내용과 거의 서로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인포메이션 볼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데이터 볼트라고도 표현하고 VAULT 금고란 뜻이에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금고 각 개개인이 자신만의 데이터 금고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절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이 사람 홍길동의 계정에 잔고가 천 원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천 원은 진짜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우리 시스템이 그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도 삭제될 수가 없고 그죠? 모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펑셔널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펑셔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어떤 의미인지 펑셔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다 아시겠으니까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절대 셧다운 돼서는 안 됩니다. 폴트 토러런스예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 시스템은 셧다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블록체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는 표시는 뭐 이렇게 하긴 낫겠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and frameworks related frameworks or library.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와 관련된 어떤 타입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라이브 뷰는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들, 우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나중에 개발자로 참여할 거란 말이죠. 이 개발자들, 미래의 개발자들이 언어에 대한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는 쉽지만은 나중에 이거 시스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다루려면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해야 돼요. 이거 오로지 이것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릭스나 피닉스를 같이 잘하기는 정말 힘들단 말이죠. 따라서 얘는 가능 개발자들은 대부분의 99%의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우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99% of developers can participate라 그럴까요? contribute the development.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행이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량이라든가 자율주행 교통 체계 인프라라든가 그죠? Any system or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가능한 쉽게 added 추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dded onto 전자유권 팝이라고 QAP이라고 하죠. QUP. 우리가 지금 현재 QUP라고 이런 것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입니다. onto the system.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에 가능한 쉽게 탑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여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전자여권에서 길어야 뭐 한 달 정도만 뚝딱거려서 뱅킹 모듈이나 뭐 시청이나 서울시청을 우리가 코딩하고 싶다. 그럼 서울시청이 정말 한 달 내에 전자권 내에 탑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튼튼한 기초로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the system.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자권을 말하는 겁니다. should be ground.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내용은 자 데이터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자격을 갖춘 파티에 의해서 쉐어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자격을 갖춘 예를 들면 공항과 공항 그죠? airport to airport 또 hospital to hospital 혹은 airport to hospital 이런 식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들 사이에 데이터, 특정 개인에 대한 데이터 등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requirement입니다. 자, 이 requirement를 구현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1번부터 해서 쭉쭉 어디 있나요? 1번부터 2번 우리 이전에 쭉 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같이 오죠. 7번, 8번, 9번 좀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상황판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가져와서 상황판이죠. 상황판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추가해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16번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16번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코딩을 하면서 하나씩 모듈을 완성해 나가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하고 서로 합칠 부분이 있으면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코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엘릭스와 프레임워크 피닉스 관련해서 강의 녹화를 4딥은 여기까지 했죠. 여기 지금 링크는 안 걸려있네요. 링크 그래도 되겠군요. 4, 4D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그 다음번 강의가 450번부터 시작하는 피닉스 웨트 웨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Learn New Some Run for Great Good이라는 책이 있고, 리얼타임 피닉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프랑크셉트 투 프로덕션에서 엘릭스를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 수행에 대한 책입니다. 책이고, 그 다음에 액토. 액토도 상당히 중요하죠. 프로그래밍 액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엘릭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앱이고, 그리고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with OTP,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이것도 대략적으로 봤는데, 셀프 힐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절대로 셧다운 되지 않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예요. 그리고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 이거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도 그 이후로 이상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쯤 이제 세컨드 버전이 나올 때가 지났는데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하여튼 요 책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뭐냐, 테스팅입니다. 그죠? 테스팅만큼 중요한 게 없죠, 사실상. 우리 지금까지 테스팅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테스팅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하나하나 테스트 모듈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외 없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들에서 테스트 모듈이 아직 하나도 작성이 안 됐잖아요. 여기 있는 모듈들 다 테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같이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목들, 일종의 투두리스트죠. 투두리스트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가는 한편, 그리고 이 교재, 우리가 지금 강의 이 녹화하던 부분, 지금 절반 정도 했죠. 절반 했고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절반 좀 됐네요. 3분의 2 정도 하고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1부터 강의 녹화도 이 좀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을 마치면서 이 강의 이 코딩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거 여기 있는 모듈 코딩도 뭐 다 끝내고, 그리고 이 교재 녹화도 다 끝내고, 그렇게 하는 시점은 아마 5월 말에서 6월 말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그 정도 5월 말에서 6월 말 정도면은 우리 전자유권 코딩의 75% 정도가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75%가 완성되면 나머지 25%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25%는 해외 개발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지금부터 이미 강의 교재가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죠. 피닉스하고 엘릭스하고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